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 먹방은요 파리바게트에서 피자빵 사왔습니다. 이렇게 피자빵. 네, 오랜만에 피자빵을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많이 먹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그 많이 주지 않습니까? 간식으로. 너무 좋아요. 더보기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아, 뒤가 너무 어둡지요. 이거 뒤가 조명을 하나를 깨뜨려 버려가지고 좀 살짝 어둡네. 오늘 사러 갔다 와야겠다. 이게 큰 햄도 있어서 되게 맛있어요. 처 묵기만 하는데 돈 버니까 배가 개 아프다고. 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뭐 카메라면 카메라, 뭐 마이크면 마이크, 뭐 어떤 거 쓰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실행을 하나 안 하나에 따라 달려있고요, 노력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피자빵 진짜 맛있어. 이거 삼겹살은 이미 먹었어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이 느껴지나요? 맨날 같은 거 먹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느껴지죠. 그냥 하루 굶고 먹어요 저도. 이게 콜라는 이거 코카콜라예요. 강아지도 놀고 있어요. 그 다음 이거 먹어볼까요? 이게 되게 쫀득한 빵이에요. 이거 살짝 데펴서 먹어볼게요. 진짜 이거 살짝 데펴야 돼요. 너무 많이 데펴면, 데펴버리면요 맛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세 가지 빵 사서 세 가지. 다른 것도 먹고 있죠? 이거. 와.
이거는 이제 옥수수콘 맛이 좀 많이 나네. 그 옥수수콘 샐러드 알아요? 약간 그런 게 좀 맛이 많이 나네. 되게 많이 들어있다. 예, 밥은 다 먹었어요. 밥 다 먹고 후식 먹방이요. 아, 슬라이스 햄 넣어줘요? 여기 슬라이스 햄은 안 들어있네요. 디니가 좀 앞에서 먹어야겠다. 접어서 먹을게요. 동생 아마 밥 먹고 있을 거예요. 밥 먹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방송 끝날 때는 오지 않을까요? 알람이 지금 울렸다. 한참 전에 먹었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알람이 지금 울렸어요. 반갑습니다. 삼겹살 다 먹고 디저트 다 먹을 때쯤에 알람이 울렸네요. 800명까지 늘었어. 어떻게 한 번에. 대박. 80명에서 800명까지 오셨어요. 알람 하나 때문에. 다시 먹어주세요. 아, 다시는 힘들 것 같은데. 잠시만요. 피자빵 하나 뺄게요. 아프. 아, 저도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와. 아, 또 5만원 후원을. 와,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개떡님 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피자 시켜 먹어야겠다고. 너무 맛있게 보인다면서. 와,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 또 이렇게 후원해 감사해요. 이거는 되게 쫀득쫀득한 피자빵이에요. 먹을게요. 진짜 쫀득쫀득해요. 뒤에 강아지들이 이제 자다 있는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났어요.
네, 저는 명절에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좋아하는 걸좀 많이 사가왔어가지고, 뭐 소고기는 못 사갔지만 이제 갈비 종류 많이 사가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거 진짜 쫀득쫀득하거든요. 약간 떡 같아요. 우리 아궁님 10개 감사해요. 이거 파리바게뜨 샀어요. 파리바게뜨. 아, 네, 또 봐요. 고맙습니다. 저는 27이요. 피자빵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앞머리가 초초한 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좀 젖었어요. 저희는 외국 분들이 좀 많은 게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늘면 좋잖아요. 많이 보면 좋은데 해외에서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좀 해외 분들을 좀 공략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 콜라예요, 콜라. 내일은 콜라 먹, 아니, 내일은 케이크 먹을까요? 제가 18살이고 남동생이 17살인데, 파리바게뜨에서 주말에 알바하는데 맨날 빵 가지고 온다고. 좋네. 저는 남동생이 예전에 편의점 알바했었거든요. 막 날짜 지나면 가져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짜 막 가방에다가 많이 가져와서 삼각김밥 입으면 막 진짜 많이 가져와가지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항상 뭔가 이거는 살짝 데폈어요, 좀 많이. 그래가지고 맛이 어떨지 먹어볼게요. 아니, 먹방하게 된 계기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맛있는 거 맨날 이렇게 먹으면서 돈을 벌 수가 있지? 막, 아, 너무 솔직하면 안 되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맛있는 거 막, 나도 공짜로 먹고, 이렇게 많이 먹고 싶다. 그래서 뭐 시작하게 됐죠. 먹방 끝나고 강아지 보여줄게요. 피자빵 맛있어요. 지금 있는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쉬워요. 그냥 여기 옆에를요 드라이기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넘겨줘요. 지금 머리가 좀 땀에 젖어서 좀 많이 안 예쁠 수 있는데 이렇게 덮여주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앞머리 그 드라이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옆에는 이제 뭐, 대충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말리면요. 옆으로 말리면 약간 심표머리처럼 되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약간 그냥 자연스러운 머리.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매부님 반가워요. 강아지종은 포메로 제가 해서 샀는데 허바야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포메는 아닌 것 같고요. 잘볼것 같아요. 여러분들 배부르니까 이제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녹화 끝.